안 나오도 나온다 그래 멍청아 좀 손발이 맞아야 한번 해볼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우리 여자분들도 참 소중합니다만은 97년 IMF 이후에 우리 남성들이 참 많이 힘든다. 그래서 우리 조항조 씨 부른 노래 저는 짧게 가려갑니다.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나이의 눈물과 남자라는 이유 한번 갑시다. 자, 우리 남성분들도 항상 희망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각설이하는 저새끼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 내가 저렇게 힘을 내야지 그러고 저희들 보면서 용기 내시라고 우리 남자들만 손을 한번 올려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남자들만 화이팅! 밥도 못 먹어요. 자신 있게 살아 자신 있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더라도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땅이요. 건방지게 어디 여자들이. 아 지금은 아니지. 하늘은 오염돼가지고 씨부라 쓸데가 없어. 땅이니 자꾸 돌아. 그래도 우리 남성분들 97년도 정말 IMF 이후에 정말 힘듭니다. 가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정말 조기에 사퇴를 하고 가족 모르게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저녁 시간에 가면은 우리 남성분들 용기 희망을 내지 마시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해야 시부라 하나씩 나오더라니까. 남자들이 아이고 고마워. 군산항아 아이고 야 2만 원짜리 나왔다 군산항부터 바꿔라. 아이고 세상에. 응. 군산항은 그래도 참 요즘은 군산항이 드세띠다. 옛날 고장난벽시계 그다음에 안동역 시골로 뭐 안동역은 아직도 폭파가 안 됐는가 하루에 수십 번 불러야 돼. 군산항이 요즘 드세. 그래도 이곡 한번 하고 군산항 갑니다.
어이 그러고 이 신초가 나올 때 돈 만 원을 주면은 1절만 해 1절만 지랄하고 오 5만 원 준대도 2절까지 안 나는데 무슨요? 예? 예? 어이 상벌 안 주셔도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두 곡이요? 예예예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사랑의 흔적 내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이제 10만원째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부라 신청곡 전락에 들어오네 정말 하여튼 노래 잘하는 것도 이것도 병이야 예? 예, 우리 까꿍이처럼 그냥 대충 가야 이게 신청곡이 없고 자기 할 일만 해도 어차피 돈 벌어갖고 저 새끼들하고 나 같이 나눠먹는데 나만 족뱅이 치잖아 잘하는 것도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예? 하기사 요즘은 전파리 시대가 왔던만 보니까 예? 버드리는 끝났어 이제 전파리 시대에 멍청이들아 내 말에 맞으면 박수 쳐줘 박수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좀 이따 버드리한테 존나 이쁘도록 맞이네 그냥 조력껏 살아 세상 사는 순리가 아 요 새끼가 나면 요 놈이 잘한다 하고 저 놈이 나면 저 놈이 잘한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순리야 감사합니다 예? 정이나 주지 말지 또 5만원이요 오늘 내가 이상하게 나는 가만 갈수록 구찌가 돈이 없으면 저를 대급박이나 돌리고 있으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나 주지 말지 바뀌었네 어후 세상에 아까 너님 괜히 하는 얘기야 이? 선글라스 쓰고 있어 선글라스 잘 어울리네 선글라스가 누가 쓰니나 달려서 이게 구찌냐 프랑스제냐 국산 3천원짜리냐 정이나 주지 말지 먼저 하는 곡 해주고 왜? 아니 아니 하는 얘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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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원 줄게 그래 수고했어 저 돈통에다 갖다 넣어 자 제 친구 노래 모정현 씨 노래 한 곡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곡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그래서 버드님을 일찍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노래 한 곡만 받고 잠시 후 저녁 시간에 야간 공연에 첫 번째 제가 통기타를 메고 라이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못다한 신청곡 다 해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바라면서 이 노래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북장구를 한번 논스톱으로 그 7080 한번 달리게 합시다.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총이나 주지 말지. 으쌰! 으쌰!
막걸리값 드릴게. 이제 조금 앉아 있으시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너무 잘생겨갖고 여 가부댁들이 환정을 하네. 내가 좀 이따 부킹 시켜줄게 아버지. 앉아요. 조금 내려가 계셔. 예예. 조금만 앉아 계세요. 예. 아까 들레 마음에 들어요? 민들레. 예, 내가 먹어봤더니 맛은 없던데 괜찮았었어? 예, 그래. 저거 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럼. 어서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저 집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까.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유튜브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꾸러기팀이 이게 뭐 나오시는 걸 별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다칠까봐 이렇게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어르신이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제가 볼 땐 잘해봐야 한 2년 살면 다 살겠어. 이제 저 언론 없이 장구도 한번 쳐보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조금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이제 의자, 네, 특성으로 하나 맞아요. 그러고 조금 못 나오게 밧줄로 묶거나. 아이고, 앉으셨는데. 고마워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이제 입어도 되겠네? 아직 안 돼? 우리 뒤로 한번 하다고, 뒤로. 예, 예. 집을 넘어가 세상 살면서 저지르고 뭐지? 간통죄도 폐지됐는지. 맨날 내 것만 어떻게 먹냐? 그지? 신랑 거 보면 솔직하니로 하고 싶냐? 남의 거 한 번씩 고기도 먹어봐야지. 그러다 긁히면 뒤져불면 되는 거고. 인생들. 자! 한 번만 더 달려봅시다. 그, 우리 춤추신 분들이 흥이 나셔서 오늘 팁을 많이 주셨으니까 신청을 잠시 후시하고. 그,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7080으로 한번 달립시다. 왜냐면은 분위기 한번 딱 띄워놓고 저는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아무거나 괜찮아. 7080 한번 주시오. 으쌰! 아까 내가 7080을 조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음악 올려주세요!
모든 걸 잊혀주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예. 얼른 건너내! 이 약속에 한순도 잊었다. 아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움직이지 마세요. 살 빠져. 어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좋은 분들만. 오늘 술 안 먹었구나. 술 안 먹으면 내가 한번 줄게. 어 진짜 술 끊어 이 밤에? 예, 아니 안 닦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불쌍해 보여야 뭐 물건도 하나 나가. 우리 아버지가 자식 같아서 저를 도와주고 그러셨네요. 자 이제 저녁 아까 우리 신청을 했던 저희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기장 가수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필 많이 늘었다. 이제 네 눈꾼에게도 돈이 보여? 이 버들이 동생인데 똑같이 닮아가야 큰일 나다. 다 닮아도 그거는 닮지 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 못하냐 이 새끼야. 충삼이한테 싹 뺏길 건데. 예 가요. 우리 버드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운 관계로 이제 너무 한 사람이 오래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 뒤에서 처음 TV 하나 나왔네. 아 사진은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옷 벗고 찍자고. 오케이. 생전 요 뒤에가 물건도 안 나가고 팁도 안 나오는데 오늘 처음 하나 나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드님 거의 다 준비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물러가고 이제 빨리 저녁 먹고 나면은 제가 이제 토끼단을 메고 여러분의 오늘 멋진 여행을 7080으로 여행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형 그만 줘. 이제 내 개인적으로 계좌번호에다 넣으라고. 그래야 나 혼자 먹지. 저 새끼들 다 쳐다보는데 다 논아무군단 말이야. 내 계좌번호 51-0978-91224 알지? 비밀번호 0808. 에? 아우 세상에 너무 좋아. 지금 25만원째 무정한 사람 해야 돼? 2만원 주면서 씨부라 끝까지 그거 해달라고 그러겠지. 20만원 준 사람도 안 해. 대신에 조금 있다가 마지막 곡으로 무정한 사람 제가 올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좀 거쳐야 할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만 잘 피하면은 저희 장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 가지고 올라오세요. 저희가 장사를 하고 해야 되는 이유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만 팝시다. 에이 중국산을 팔으라고 조뱅이 쳤네. 여러분 속아줘서 고맙소. 저희가 사실은 이런 장사를 하면서 잠시 쉬지 않고 떠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를 가시면 여러분들 1,000만원어치를 사도 그 집 사장님이 나와서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노래해주고 재밌게 안해줍니다. 우리 각설이들 직업을 떠나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자식이 정말 저 자리에 있다 생각한다면 이거 많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10일 동안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지금 엄청날 거예요. 문만 냉장고 문만 열면 엿이 우르르 쏟아지죠. 하도 사서. 그러니까 그것도 대가리가 안 돌아간 사람들 얘기야. 그럴 때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멸치 볶을 때 멸치 위에다가 그 호박엿을 한 두세 알만 넣어. 그러면 기름이 잘잘 흘러. 사탕, 설탕, 물엿 넣을 필요가 없어. 해남에 우리 아는 형수한테 가르쳤더니 썩은 오페야 펠러가 새각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떡이 돼가지고 지랄하고 나한테 항의 왔더라니까. 두 알만 넣으시면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앞에 우리 저 신청했던 노래 무정한 사람. 요즘은 우리 트롯 미스트롯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웃음이나 파는 광대들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무정한 사람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주인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리오 전팔이었습니다. 경례 무정한 사람 올려주세요. 저 뒤에 우리 들레시 그만 팔고 들어오시오. 아무리 봐도 추해 보이요. 남들이 뭐 엿장시라고 장사꾼이라고 못써. 엿장사가 아니오 우리는. 엿 판매 사원이야 우리는. 얼마나 좋아. 준비됐으면 갑시다. 무정한 사람. 노래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노래가 세 곡이나 있는데 돈 2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남의 노래를 해야 되는 이 불쌍한 정말 처량한 직업이여. 남겨놓고 무슨
잊지 말라는 그 한마디만 나는 너를 따라 들레야 그런다고 훅 부르지 말고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천천히 돌아 오늘 못 빼먹으면 못 빼먹으면 차라리 하지는 말지 한 마디 난 피고 떠나가는 사람 여보 지나간 54년의 세월에 6.25가 발발하던 그 시절에는 당신을 축복해서 나는 이 가로막힌 철조망 아래 남에서 당신을 수식을 죽지만 말고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통일되는 그날에 우리 만날까 여보 사랑의 마음을 남겨놓고 무천하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해도 기다린 날들 돌아오지 못할 날이라는 차라리 하지나 말지 돌아온다니 한마디 남은 기고 떠난 사람 아 저희들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방송을 이렇게 통해